요즘 제철을 맞은 햇양파. 양파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체온도 높여주며 스트레스에도 좋은 음식인데요. 오늘은 햇양파를 이용한 간단 레시피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햇양파로 만드는 양파 소테, 참치 양파 샐러드. 그럼 먼저 햇양파 소테. 햇양파는 씻어서 반으로 잘라 다시 5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 1큰술, 양파를 나란히 올려 소금 3분의 1 작은술 뿌리고 익혀주세요. 그 사이 백와인, 없어서 저는 매실주 50ml 준비할게요. 포크 두 개를 사용해서 양파를 잘 뒤집어줍니다. 거기에 준비해둔 와인 또는 매실주 등을 부어 알코올을 살짝 날리고 뚜껑을 덮어 1분간 증기로 익혀주면 햇 양파의 단맛을 최대로 살린 햇 양파 소테 완성입니다. 파르메산 치즈와 파슬리를 뿌려주면 햇 양파가 완벽한 프랑스 요리. 치즈 향이 별로면 베이컨과 같이 구워도 맛있어요. 완전 달아요. 완전 꿀양파. 두 번째 요리는 햇 양파 참치 샐러드. 양파를 실을 썰어서 찬물에 10분간 담궈둡니다. 그 사이 오바라고 또는 깻잎 작게 자르고 참치캔 하나도 기름을 빼놓아요. 양파는 키친페이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제 샐러드를 버무려요. 양파채에 준비해둔 재료 넣고 참기름 1작은술 골고루 섞어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 가츠오브시를 얹어 완성입니다. 드시기 직전에 폰주간장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완전 간단하죠? 참치 대신에 게맛살이나 슬라이스 햄을 쓰셔도 되고요. 제철 햇 양파 샐러드 일본 가정식 스타일로 꼭 한번 만들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